고맙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아서 선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윤대근 신미아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특별히 선교 동원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또 강력한 선교의 지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 잘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려고 해요. 오늘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파송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윤대근 신미아, WEC 국제선교회 소속. 위 선교사를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시드니 세순 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22년 3월 27일 담임 목사 송선강.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윤대근 신미아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의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선교 동원을 위해 헌신하실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위대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강력한 선교의 지원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복을 내려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 명중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두 아들들 앞길 열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강하게 부흥하고 열방이 자유케 되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